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32만 3,268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일과 2일 서울 25개 구에서 90개 시장과 유통업체의 제수용품 총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조사했을 당시 평균 비용보다 1.6%가량 더 오른 수치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채소, 임산물과 축산물 등은 2주 전보다 값이 내렸지만 수산물과 과일 등은 올랐습니다. 작년 추석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차례상 준비 비용은 8.5% 올랐습니다. 24개 품목 중 20개 품목의 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6%가량 올랐고 품목별로는 시금치와 참조기, 대추 등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. 유통업별로는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비용이 25만 2,656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. 이어 일반 슈퍼마켓, 기업형 슈퍼마켓, 대형마트, 백화점 순이었습니다.